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강행군이시죠? 네, 정말 들어야 할 내용도 많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그걸 상상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그냥 끄적끄적 메모한 게 벌써 1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손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드리면 들어주실 건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AI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개발자다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아, 몇 분 계시네요. 네, 교수님 포함해서. 네, 그럼 지금 손을 들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사용자 입장에서 AI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봤어요. 특히나 오늘 우리의 주제, 에듀케이션에서의 AI.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주셨던 여러 연사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요모조모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을 줄 압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참석하셨고 또 내일 워크샵까지 들으시고 나면 가셔서 우리 조직에 AI를 적용할 수 있겠다, 자신 있다,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작지만 이 세션, 여러분이 뭔가 엄두가 나게끔 도와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AI in education 이라는 용어를 제가 가끔씩 쓰는 생성형 이미지 AI, Firefly라고 하는 어도비의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이상한 그림들과 함께 그나마 겨우 하나 건질 수 있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떠세요? 글쎄요, 이 스피치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생각이 저와 함께 어떻게 바뀌셨는지 한번 짚어보는 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구글 트렌드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봅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뛰기 시작한 그 시점이 ChatGPT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러다 마는 거 아니야? 네. 솔직히 붐으로 왔다가 사라져버린 것들이 한두 개야? 그쵸? 근데 제가 아마도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AI는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ChatGPT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세상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아까 우리 이경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극히 미숙한 존재였던 것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온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떤 대화의 상대 혹은 뭔가를 부탁하거나 중간에서 이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미들맨 같은 역할을 하는 AI는 AI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그냥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너무 막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안드로이드 헬퍼 로봇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복잡한 문제를 조금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누군가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걸 학습해서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활용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극히 제한적인 역할이긴 하지만 어떤 콘텐츠를 뭔가 생성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이거의 도움을 살짝씩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아직까지 아까 우리 이경정 교수님 이 자리에서 오늘 도전적으로 한번 얘기해보겠다
슈퍼 AI는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살짝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이게 벌써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보편타당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넘어섰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엔트리 레벨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하나의 대상이고 얘가 지금까지는 아직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어떤 AI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얘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갈 것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그때 가서 쓰지 뭐라고 하기엔 여러분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일들이 분명 생겨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비유를 넓혀보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IT 기술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 중에 또 하나에 불과합니다. AI 단독으로 인간이 정말 살기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 발전의 역사에는 그 외의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믹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자, AI의 이 붐은 이러다 말까요? 게다가 이게 처음에는 스마트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도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 하는 일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곧 지금 이미 자동차는 그 정도의 스마트함을 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집도 이 건물도 어쩌면 이 안에 있는 오디언스 여러분들이 지금 살짝 덥다고 느끼신다면 건물이 그걸 느끼고 감지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온도로 알아서 맞춰줘야 하는 그런 정도의 지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게 단지 범위 혹은 도시 전체 범위로 확대되는 것도 사실 이 기술들의 어떤 융합적인 적용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긴 이야기였지만 이러다 말 많은 하나의 패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펴본 결과 이미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러닝 부분에 AI를 비롯한 IT를 활용하는 기업들, 뭐 주체들 이런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뭐가 생각나셨어요? 화학의 원소 기호표, 피리아딕 테이블 생각나셨나요? 여기 있는 기호가 개별 솔루션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기호들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를 클릭하시면 그 안에 보시면 매일매일 새롭게 등장했다가 사라져가는 온갖 솔루션들의 목록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있고 이게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전체가 나오는데 제가 하이어 에듀케이션만 딱 골라서 선택한 카테고리도 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얘가 매일매일 새로운 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질 정도의 이게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텍사노미 분류 체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성공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스타트업들도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조금 해봤고요. 분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학습에 대한 애널리틱스 가능합니다. 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 학생은 졸업할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프레딕션 모델 밸드라는 거 가능합니다. 또 자연어를 분석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 외에도 조금 더 어드밴스 레벨로 가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것, 또 개인화를 시킨 어떤 약간 스마트한 튜터링 가능하고요. 또 무진장 많이 있는 컨텐츠 저 바다 안에서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거 쏙쏙 골라서 큐레이션 해주는 거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또 챗GPT를 비롯한 뭔가 말이 되는 머신이 있다면 여러분 조교, 버추얼한 어시스턴트
교수님이 모든 학생을 1대1로 이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대응해 주실 수 없다면 살짝 AI의 힘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레이딩 숙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교수님 머리를 막 머리를 아파하고 계신데 오토메이티드 그레이딩, 에세이 그레이딩 이런 것들도 이미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간혹 부정행위 때문에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을 잡아내는 솔루션도 가능하고요. AI나 AR이나 VR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마치 지금 이 강의도 유튜브나 이런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실제로 듣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테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IBM의 왓슨이 의료 분야에서 도입됐다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걸 접기로 했다는 뉴스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이런 일은 생겼을까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어떤 서비스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몇 개만 인용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생각보다 많은 프로젝트가 페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일한 이유 중에 탑 리즌,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앞서 모든 연사들께서 공통되게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의 세상은 AI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심지어 필요하다면 우리의 파트너, 콜라보레이션 상대로까지도 여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테크놀로지만 가지고 주무르고 있어서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사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더 열심히 파고드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성공하는 비즈니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탑에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보편타당한 어떤 기준에 잘 맞아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에 비추었을 때 빠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게 되죠. 제가 여기에 뭐 노란 글씨로 뭔가 복잡한 말을 막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하나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네 가지의 컴포넌트가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AI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여기서 살짝 약간의 광고를 얻자면 아마도 태재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런 관점을 갖춘 학생들로 성장해서 졸업을 해서 이 사회 곳곳에서 좀 올바른 AI 접근법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그런 인재들로 키워지게 될 거다라는 학부장으로서의 저의 약간의 욕심을 좀 슬쩍 곁들여서 말씀드려봅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요, 사실 AI 기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컨 코페르니칸 레볼루션,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그 이전까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한테 아니야, 사실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뭐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 정도의 관점 변화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이경정 교수님 말씀을 자꾸 중간중간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자 중심의 AI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 중에 이런 AI에 대한 퍼스펙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또 다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AI는 이 알고리즘이나 AI를 중심에 놓고 사람을 그 주변에 빙빙 도는 존재로 여겼다가 이게 관점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의 기술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좀 이제 저는 서비스 디자인,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방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비롯한 어떤 테크놀로지가 많이 활용되는 그런 타겟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여태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막 부끄럽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프로세스가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섯 개의 D입니다. 5Ds. 첫 번째 D는 Discover입니다. 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뭘 발견하는 걸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D는 정의하는 겁니다. 뭘 정의해야 될까요? 세 번째 D는 디자인입니다. 이건 뭔지 좀 아실 것 같죠? 네 번째 D는 develop. 이것도 뭔지 알 것 같으시고. 마지막에 딜리버가 되는 것은 처음에 접근했던 프로블럼에서 출발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온 결과적으로 나온 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블럼에서 솔루션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걸 오늘 제가 살짝 여러분께 저희가 태제에 기초를 닦는 과정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태즈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살짝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오늘 이그샘플을 여러분이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D는 디스커버였습니다. 디스커버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찰도 해야 되고요. 또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요. 예. 뭔가 조사도 해봐야 하고요. 이런 일들이 첫 번째 D에서 벌어지는데요. 그 결과물로서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감독, 작가의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게 약간의 가상의 인물입니다. 사용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용자. 이 자리에 태제대학교 학생들이 좀 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저희는 어떤 모델로 직접 그때는 학생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하는 것을 모델로 만든 페르소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번째 D는 디파인입니다. 정의를 하는데 무엇을 정의하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 솔루션을 그 다음 디자인 단계에서 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이 없나? 있습니다. 서비스,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청사진이라고 부르죠. 이것처럼 서비스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그 그림을 서비스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첫 번째 D단계에서는 현재의 청사진을 그리고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모습, 솔루션이 반영된 이후에 청사진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보통 많은 분들이 디자인 띵킹 이렇게 부르십니다. 프로블럼을 솔루션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디자인의 과정을 이제 하나의 그 메타포를 하나의 이제 비유 은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극장 메타포로 하면 잘 맞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극장으로 하지 않고 이 포럼을 메타포로 말씀드려봐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기에 갑자기 여기에 짜잔 하고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하는 그 과정이 분명 있으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일까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페르소나를 머리에 그리고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여쭤본 게 여러분 중에 개발자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AI의 사용자가 많으신가요? 하고 질문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에 연결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아, 사용자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사용자가 많으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기까지 뭔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뭔가 광고를 접하고 예약도 하셨죠. 이런 접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터치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터치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제공될, 다양하게 많이 제공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잘 이스태블리시된 그런 조직들은 이 터치포인트의 개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들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는데 그 경험 흐름 자체를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커스터머의 저니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접한 많은 분들은 이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죠. 물론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저 칸막이 너머에 지금 카메라와 이 오디오를 다 봐주시는 스태프분들 계시고요. 또 이 방 바깥에도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만났던 까만 옷 입은 태즈의 티셔츠 입은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서포트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이 서비스 디자인의 하나하나씩의 레이어로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떠오르셨습니까? 아, 그럼 우리 조직에는 터치포인트가 뭐고 우리가 타겟으로 한 유저는 누구고 저니는 어떻게 되겠구나, 프런트는 누구고 백엔드는 누구고 서포트는 누구겠구나 하는 것들 좀 떠오르시나요? 네. 태즈에서는요 일단 세 부류의 페르소나를 정의를 하고 이 과정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학생들, 그렇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faculty 그리고 또 스텝 멤버들. 근데 태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총장님께서 그 스텝 멤버들의 job 타이틀을 솔루션 디자이너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디자이너들,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뭘 고통스러워하는지, 또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또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컨텍스트는 어떤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멤버들이 모여서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태즈 안에서 이 사람이 처음 태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바로 어웨어의 순간부터 실제 지원을 하고 또 뽑히고 평가를 거쳐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쭉 정말 말 그대로 여정으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저 엑스라는 무엇인지, 프론트, 백엔드, 서포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사람들과 대면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직까지는 거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이모셔널 리스폰스를 보이게 될까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짐작을 함으로 해서 어디가 문제가 될지를 짚어내는 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터치포인트입니다. 태제대학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터치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퍼블릭에 열려있는 조만간 오픈될 메타버스 캠퍼스, 또 어떤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인트라넷에 해당하는 포탈들, 애플리케이션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AI 파워드 오거나이제이션으로 태제를 바꿔가는 과정에 저희가 했던 관점은 여기에 무언가를 연결하거나 얹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더 지능화되고 스마트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추가로 고민하는 노력이었죠.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보다 좀 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이걸 아까 말씀드린 유저 전이 맵과 이제 한번 싱크를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라고 하는 뉴 패컬티가 있습니다. 이 뉴 패컬티가 테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어플라이를 하고 그 과정에 이 뉴 패컬티는 지원을 하고 나서 테드로부터 너 합격이야 라고 연락을 받기 때까지 굉장히 뭔가 긴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만약 어떤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있다면 이 사람이 테즈에다가 이메일로 이렇게 물어보기까지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아니 너무 좀 체근하는 것처럼 보이려나? 물어보지 말까? 이런 고민의 순간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이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조금 더 편안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자칫하면 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어쩌면 이 버추얼 어세스턴트는 조금 더 친절하게 이 사람에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훨씬 더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해주면 패컬티 후보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무엇을 궁금해할까? 하는 것들을 이 어시스턴트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 문제와 그걸 대응하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고요. 실제로 조금 더 전개를 하자면 캔버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이 화판을 캔버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도 이런 캔버스를 쫙 펼쳐놓고 우리의 생각을 머릿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펼쳐서 꺼내놓고 여기에 포스트잇 색깔은 A라는 사람이 답변한 거, B라는 사람이 답변한 거 이런 식으로 답변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걸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타겟 오디언스가 누군지,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필요를 느끼는지, 또 이때 우리가 주목한 비즈니스 아웃컴은 무엇인지, 또 사용자들은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솔루션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걸 여기서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버추얼 어시스턴트의 이름을 전개한 과정에 후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제일 좋으신지 한번 보세요. 테제 .in, intelligence죠. 테제 in, in은 우리말로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어쩌면 테제 in, 괜찮지 않을까요? 테제 but, 이건 좀 너무 기계스러워서 좀 빼고요. 저는 마지막 이 세 번째 걸 좀 밀고 있습니다. 테제의 약자는 TJ입니다. TJ. 그런데 거기에 AI를 붙였더니 얘도 TJ가 되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궁극적으로 선택이 될지 아직까지 우리가 이 여정에 겨우 이제 출발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론적으로 무엇이 선택돼서 어떤 방식으로 이 어시스턴트가 구축될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좋은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콜라보러티브하게 발견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고요. 여기에는 사실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직까지 태제에 학생이 없는 상황, 패컬티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이파테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러이런 것을 해주면 이런 베네핏을 사용자들은 얻을 것이고 그게 우리 비즈니스 아웃컴에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전제하고 간 거죠. 이 전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업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학생 그룹을 몇 분 지금 초대를 해서 우리가 생각한 그 가정이 맞았었는지 하는 걸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
그 프로블럼과 솔루션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네트워크로 지금 이발부를 했습니다. 그중에 그 일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계속해서 이 차트는 콜래버러티브하게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 실제로 만나 여기에 함께 쫙 서지는 못했지만 예,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태제의 자랑스러운 솔루션 디자이너들이십니다. 일종의 결론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내일 이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 이걸 결국은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의 결정의 순간이 오실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코스트에 빼놓을 수 없는 걸림돌이고요.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펠러시들과도 좀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도입하면 우리 직장을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걸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거고요. 이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우리 현장에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AI in education이라고 하는 걸 파이어플라이한테 물어봤더니 밑에 있는 것 같은 저런 그림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조금 더 이렇게 수식어를 넣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그려봐줘 했더니 이런 블링블링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우리의 그 미래가 이제 앞서 같은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앞서 우리 코슬린 박사님이나 여러 연사들께서 말씀하신 그 컨트롤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을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성은 주관적인 것이라 AI에 접목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AI에 도덕적 윤리를 최소한이라도 포함하게 하는 데에는 어떤 기술 발전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아까 이경정 교수님 답변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도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듯이 이 AI라고 하는 도구를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쁘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둬서 방치해서는 아무 소용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걸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을 인간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까지 기술에 떠넘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 이반자 또 이런 분들이 기술의 현재와 미래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든 놓치지 않도록 애쓰는 것, 이건 우리 인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의도로 기술 발전 말씀하셨는지는 이해하지만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AI가 기존에는 빅데이터로 학습한 후 모델을 교정했다면 현재는 모델의 데이터셋을 학습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AI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페르소나가 어떤 데이터셋을 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페르소나를 만들 때 정확한 페르소나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데이터 기반으로 페르소나를 만드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자체도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좀
하이퍼테시스에 근거한 조금 린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클래식하게 제대로 만들어보는 방법은 사용자에 관한 데이터를 먼저 샘플링해서 수집한 다음에 그 사용자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그룹핑을 해서 아, 이 그룹에는 이러이러한 좀 뭐랄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룹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이런 접근법이 있습니다. 네. 결국 AI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적인 공부와 데이터, AI의 기술적인 공부를 모두 완벽하게 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재의 DSAI 학부는 두 부분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나요? 영업 비밀인가요? 네, 비중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이 태재가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딱하게 다른 데처럼 이렇게 학과를 딱 정해놓고 그 학과 안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스 학부장이 맡고 계시는 인문 기초 혁신 기초 학부라고 하는 전공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과목들을 들어가는 과정에 심지어는 졸업한 시점에 나는 내 전공은 이거야라고 디클레어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특정 분야에만 뾰족하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타 다른 대학들이 잘 키워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재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렇게 M 혹은 콤, 빛 이런 모양의 좀 여러 분야에 이렇게 두루두루 정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고자 하고 태재의 모든 교육 과정은 사실 그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발전 가능성 등을 인공지능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면 그 적중률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 향상 자체가 인류 평균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저해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 밖의 공간에서의 교육은 어떨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밖 공간에서의 교육과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태재의 경우는 그 경계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태재는 캠퍼스의 바운더리가 없는 대학이어서 일반적인 그냥 뭐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뭐랄까요 인간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앞서 여러 연사분들의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의 어떤 미래를 AI가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프리딕션 모델로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어디선가 그거에 대해서 100% 의존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의 미래를 뭐 AI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든다고 하면 저 쫓아가서 여러분을 말릴 생각입니다. 예, 모든 의사결정에 궁극의 주체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요. 그걸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순간 AI의 활용의 주체도 또 AI를 평가하는 주체도 또 AI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걸 결정하는 주체도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